입체 굴절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을 해볼 거예요. 먼저 이 실험은 여기 종이에 화살표 4개가 보이시죠? 방향이 바뀔 겁니다. 마법의 물을 부으면 자, 물을 부을게요. 화살표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 물을 차에서 지나가면서 굴절을 해서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보기에 블록렌즈, 구멍렌즈 이런 것처럼 블록렌즈 효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꽃이 사라지는 마술입니다. 네, 꽃이 있죠? 자, 일단 물병을 꽃이 그대로 보이시죠? 이제 마법의 물을 보면 꽃이 뿅 하고 사라집니다. 어디가냐? 그대로? 네. 대박! 웃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위에서 보면 꽃이 그대로 있죠. 빛의 굴절에 의해서 꽃이 사라진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릇에 있는 500원짜리가 지금 보이시죠? 이제 각도를 바꾸면 이제 보이시는 안 보이죠? 자, 이제 그릇 안에 있는 500원이 안 보이는데요. 또 마법의 물을 부으면 500원짜리가 나타납니다. 너무 굉장히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도 빛이 굴절이 돼서 아무래도 각도가 좀 바뀌면서 이것들이가 보입니다. 이번 시험은 색깔 있는 그림자 만들기입니다. 앞에 있는 휴지심을 비추면 검정색 그림자가 나옵니다. 다음 파란색을 이렇게 셀로판지를 덮어서 붙여도 그림자는 검정색이 됩니다. 이제 빨간색, 초록색, 셀로판지도 같이 빛을 비춰볼게요. 이렇게 색깔 있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면 빨간, 초록, 이렇게 파란색이 들어가면 파란색은 지금 노란색으로 비춰 보이네요. 빨간색 한번 빼봐요. 사진이 빨간색 한번 빼봐요. 빨간색을 빼면 파랑 노랑 그래서 파란색이 여기 그 파란색이 노랑으로 보이고 초록색이 파랑으로 보이네요. 다음 이제 자, 이번엔 빨강과 파랑을 비췄더니 파란색 셀로판지에서 비치는 게 여기 휴지심에 가려져서 저쪽은 검정색인데 여기 옆에 있는 빨간색이 빛이 가면서 빨간색으로 보이고 거꾸로 빨간색으로 쏜 빛은 휴지심에 가려서 검정색이 나오니까 없으면 검정색이 나오는데 여기다 이렇게 파란색을 넣으면 파란색 그림자가 생기고 저쪽 반대쪽에는 빨간색 그림자가 생기고 자 초록색도 같이 와봐요. 자, 이렇게 색깔이 색깔 있는 그림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검정색 그림자에서 조금씩 방향을 틀면 터질 그림자가 분리되고 약간 옆으로 밀면 터질 옆으로 아니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그래서 계속 가만히 있어요. 자 이렇게 색깔 있는 그림자가 됐습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